Nice Game TV.챔프 알뜰 잘먹 프로젝트 롤마켓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이제 트리스타나, AP 트리스타나를 보여줬는데, 딜이. 장난 아니죠. 와, 이거 진짜 운영만 조금 잘하면 충분히 캐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당연하죠.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네, 이게 무엇보다 이게 로밍이 아주 많이 좋으니까. 아까 보셨잖아요. 봇에 가서 궁으로 딱 밀어주고 딜 넣으면 애들이 잡죠. 그렇습니다. 근데 킬은 자기가 먹어야죠 일단. 매자이들 쌓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들은 챔프 알뜰잠만 프로젝트 논마켓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논마켓. 그렇습니다. 혀짧은 죄가 아니야. 네. 우리끼리 여기 다 혀짧게 할까 우리 앞으로? 이제 여기는 논마켓은 앞으로는 이것이 정상적인 걸로. 예. 제가 개선을 해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나도 같이 하면 되지. 아... 자, 2부는 뭘 보여드릴 거냐? 우디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장님의 우디르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그쵸. 저는 정말 옛날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최근에 보신 분들은 홀디르를 잘 몰라요. 그쵸. 이 홀디르는 사실은 라이엇 게임즈에서 복인시킨 절대 우디르를 제가 그 이후로 알지 않았었는데, 전설의 홀디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디르를 먼저 확인해보죠. 아, 제가 트리스타나가 없어요. 아, 북미 때 그거 그냥 응모해가지고 받을걸. 제가 RP가 없어서 RP는 많으니까 RP로 하나면 구매를 하죠. 사셔야죠, 이렇게. 네, 이거는. 그렇죠. 얼마 안 합니다. 네, 이거는 뭐 1350 RP니까. 이거 신드라 6300 RP로 사야 됩니까?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야, RP 생기면 제가. 그렇죠. 다음번에. 야, 우디르를 보여드릴게요. 스킬부터, 일단. 자, 우디르. 스킨. 검은띠 우디르 보유 중이에요. 오. 스킨까지 갖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하, 준비가 돼 있죠. 네. 오늘만을 위해서. 난이도가 높습니다. 어려운 챔피언이라는 거죠. 하지만 홀디르를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쉽게 우디르를 플레이하실 수가 있어요. 스킬부터 보죠. 원숭이 미쳐선이라는 패시브가 있어요. 예. 우디르가 태생을 변환하면 5초 동안 공속이 10% 방어력과 마법제 4% 상승합니다. 그렇죠. 이 효과가 중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의 민첩성을 잘 관리를 하면서 하면 공속 탱킹한 거 이게 다 그냥 자동으로 더 생긴다는 거예요. 패스까지 잘 쓰면 또 추노 그리고 그렇죠. 딜 다 뽑아낼 수 있는 완전 사기 패시브를 그렇죠. 갖고 있어요. 이게 그렇죠. 네. 글만 읽으면 진짜 좋은 캐릭인데 호랑이 태세. 많은 우디르 플레이어들이 호랑이 태세들 거의 안 써요. 하지만 홀디르는 호랑이 태세 선 마스터입니다. 그렇죠. 우디르의 공격이 20도가 매우 높은 피해를 데미지가 올라가요. 공속이 빨라지고요. 예. 그리고 이거 자체를 쌓으면 공속이 그냥 증가하는 기본적인 패시브도 있고요. 거북이 태세. 우디르가 피해를 흡수하는 이제 보호막을 얻습니다. 그리고 공격력은 치명타로 이어져 적이 입히는 피해 일정률 자신의 체력과 맞는 회복이 체력 회복이 돼요. 완전히 이게 진짜 거북이 태세 이게 개사기죠. 그렇죠. 체력 회복이 돼요. 체력 회복이. 데미지도 세고 몸도 되고. 곰 태세입니다. 이거는 스턴이죠. 이속이 빨라지면서 스턴이 돼요. 추노할 때. 그렇죠. 그리고 스턴 띵 걸리죠. 동일한 대상이 같은 효과를 일으키려면 시간이 지나야 돼서 이게 한 명 여러 명이 같이 뭐 대형 교전 있을 때는 곰태세가 쿨이 빨리빨리 돌아오거든요. 얘 치고 얘 스턴 얘 스턴 얘 스턴 이렇게 치면 다 스턴을 걸 수 있어요. 그렇죠. 잘 이용해야죠 그거는. 불사조 태세. 이게 사실은 많은 우디르 플레이어들이 이거를 선 마스터거든요. 이게 정글 돌기가 좋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런가요? 그 큰 게 엄청 세지고 작은 게 거의 엄청 약해졌기 때문에 요즘은 나홀디르 추세로 가기도 해요. 요즘은.
이게 이제 주변에 이몰레이션 데미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쵸. 지속 데미지를 주고 주변 데미지까지 같이 두기 때문에 정글 돌 때는 불사 세대가 굉장히 좋은데 세 번째 공격마다 추가 피해도 입히고 네 추가 피해도 입히고요. 뭐 뭔가요? 아이오니아의 신비주의에 대한 발로란의 수수께끼 가장 심오한 부분을 연구해 인간의 영적인 내면에 대한 탐구를 추구한다. 우디르는 달이 붉게 빛나는 밤 잔디가 무성한 빈터에서 태어났다. 야생이네요. 야생이라는 거고 보도록 하죠. 이대로 방을 채팅방은 네, 이번에는 뭐 홀스로 가보자. 홀스 채팅방 홀스 홀스로 가보고 버스 대기하고 있네요. 눈치 빠른 눈치 빠른 인간인데. 혼자 들어와 계시네. 네, 벌써. 자, 좀 기다렸다가. 갔다가, 바가 더. 네, 점점 줄어들죠, 바가. 자, 이 정도에서 보겠습니다. 영어를 안 해준다고 너무 막 이렇게 하니까, 영어를 별 땡기는 게 없네. 찾아봐요, 좀 위쪽으로 가서. 아까 밑에 뭐, 트롤러 한 분 계시던데. 악마? 영어 소환사명은 땡기는 이름들이 없어. 네. 베이비비. 다이나믹 트롤? 아. 괜찮네. 얼마나 다이너마켓 트롤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녀는 전투주. 아기가 생겨버려요. 아, 좀 살짝 위험한데요. 그리고. 푸른 년.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다 왔죠? 자, 오, 아기가 생기면 일반. 와, 1300승. 아, 이러면은 로말 이해로가 엄청 많이 올라가죠, 이 정도면. 높겠는데? 네. 아, 룬을 좀 만지고 갈 걸 그랬네. 가렛 룬만 잔뜩 있어서. 어떻게 되겠죠? 호디르니까 공속. 네, 공속하고 이속 위주로. 정글 하실 거죠? 네, 정글 가야죠. 정글 가야 돼요. 이번에는 이속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공속, 이속. 빨강 이속, 왕룬 공속, 그리고 노당 방어. 요건데. 예. 네. 요거거든요. 성장 마법에 이속 넣고. 파랑의 룬을 한번 좀 재밌는 거 박아볼 수 없을까요? 요건데. 아이고. 일단 저렇게. 일단 이게 제가 아는 그 홀디르가 이게 상대가 방송을 보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막힐 수가 있어요. 예. 막힐 수는 한 명 어디 갔어? 누가 없어졌죠? 한 명 어디 갔어요? 아기가 생겨버려요. 아, 네, 오셨네요. 지휘관 깃발 딩거 해야지. 이건 뭐 하이머딩거라 하겠다는 뜻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아, 다이나믹 하시긴 해. 위험한데. 캐리 하셔야죠. 호디르인데. 호디르는요. 홀디르는 캐리용이 아닙니다. 그럼요. 홀디르는 캐리용이 아니라 네놈 따위는 우리의 분노를 막을 수 없다. 좀 볼까요? 이속? 공속 이거 하나밖에 없나? 와, 룸 많으시네요. 아, 공속 이거 하나밖에 없냐. 공속이 필요한데. 괜찮은데, 그것도. 네, 이게 뭐. 네, 갱킹이나 뭐. 무난한. 정글? 공격으로 가야죠. 21 그쵸, 구형. 콕 홀디던데. 21 구형 갑니다. 고. 네. 정글. 써주고 일단 빨장이 나오는 아 이게 지금 템이 바뀌어가지고 템이 바뀌어서 말이죠. 예. 마체테라는 템이 생겨서
마체테가 그래도 지금 왕눈에 이속을 받았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네. 어쨌든 마체테가 생각보다 더 좋아졌을 수도 있고. 이 시즌2 이후 말씀드린 라이엇에서 제 그 홀드를 봉인시켰어요. 하지 마라. 밸런스가 파괴된다. 그렇죠. 예. 네. 밸런스가 파괴된다는 이유로 봉인을 시켜놓은 잡혔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 원래는 이제 6레벨에 혼자서 쏠 용을 잡으러 가요. 갱 따위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우디르가 갱이 약해요. 한번 툭 스턴으로도 짧은 스턴으로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레드가 있으면 그나마 좀 낫죠. 네, 그래서 갱을 안 갑니다. 갱을 가지 않고 용을. 아주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용을 잡는데 상대가 방송을 보고 있으면 용 잡다가 걸릴 거예요. 걸리면 방송을 보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서포트한테 핑환을 부탁해보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직접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디르가 갱에 그렇게 좋진 않아요. 갱이 좀 약간 구린 편이죠. 막 뛰어가서 스턴 한번 툭 넣고 못 잡으면 그냥 못 잡는 거예요. 그리고 스턴 넣는 것도 만만치가 않고. 유채아 우디르 괜찮지 않을까요? 유채아 우디르는 안 됩니다. 직선 개인. 직선 개인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예. 피즈 정글. 저게도 요즘 또 핫하더라고요. 피즈 정글. 네, 외국 선수들이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피즈 정글. 저기 2선마다 하는데 벽을 뛰어 넘어다니잖아요. 그래서 와도 없는 지역으로 막 뛰어 넘어다니고 궁 슬로우 에어본 다 있으니까 딜링도 괜찮고. 딩거 스킬을 갖고 있는 거 보니까 심상치 않네요. 심상치 않네. 다이나믹트 더비에 기운이 느껴지는. 차태 일단 마체테를 가죠. 역시 마체테를. 네, 마체테가 갑니다. 나 정글을 무난하게 돌아야죠. 네, 일단은 게임보다는 정글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강력하게 호랑이를 찍습니다. 저 스킬을. 네. 이런 거 불사조 태세 사나이 스킬이 아니에요. 버립니다 저는 저거. 아예 쓰지도 않아요. 아예 안 찍나요? 아예 안 찍어요. 나중에 다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찍는데 만약에 이게 리그 오브 레전드 그 옛날 카우스처럼 예. 스킬 대신에 스탯을 찍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저는 이걸 안 찍고 스탯을 찍을 겁니다. 불사조 태세 따위는 사나이의 스킬이 아니에요. 그렇죠. 홀지르는 일단 정신 상태가 살짝 이상해요. 무섭네요. 생선까지 내 게임에서 쩔은 사람 만나면 진짜 가 떨리죠. 베인을 잡으러 가자는 거야? 나 호랑이 찍었어. 무시합니다. 저런 거 하자는 건 뭐 중요한 건 홀드르의 가장 큰 미학은 뭐냐면 용? 팀에게 패를 끼치지 않는다. 가 포인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라는 게 아니야. 그럼요. 이거는 그 어떤 곳에도 없는 공략을 저 혼자서 고민해서 찾아낸 거예요. 예. 와. 엄청 빨리 죽네. 타이밍 많이 짧고. 그냥 잡는 겁니다. 와, 여기다가 또 빨리 오라고. 오호. 그냥 센스 있네. 팀원들이. 시즌3 확실히 홀드가 거북이 블루가 멋있네. 와 근데 물약이 필요가 거의 없네. 블루가 있으면 이 다섯 개 물약을 이거 어디다 쓰지? 어 블루 뺏긴 것 같은데. 블루 뺏긴 것 같은데? 엄청 레드도 과연 블루를 뺏겼다. 일단 정리해야죠. 만화 자, 만화 퍼즌 사면 돼요. 만화 퍼즌 사면 돼요. 만화 퍼즌 사면 되죠. 자, 그리고 예. 여러분 쫄지 마세요. 갱 안 갈 겁니다. 갱 따위는 가지 않아요. 늦은 것 같은데요. 아, 늦으면 뭐 따가 먹으면 되죠. 과연 오
어 죽나요? 와 엄청 센데요? 물약을 먹었으면 이겼겠네요. 물약을 미리 먹어뒀어야 됐네요. 물약을 미리 먹었으면 이겼는데 드럽인가요? 아 이거는 어쩔 수 없죠 뭐. 그쵸. 네. 블루가 없으면 이제 블루가 없다 그럼 어쩔 수 없죠. 만화 포션을 사야죠. 만화 포션을 어디 갔냐 네 개나 아깝니다. 얘네 때 그냥 정글들? 이제 정글 도는 거야. 계획은 없습니다. 알아서 살아야 돼, 우리까지는. 아, 예. 우리 편 틀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라인에서 잘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라인에서 그냥 기본만 해주면 돼요. 그럼 이긴다. 네. 그럼 내가 용을 먹고. 그럼 돈을 계속 벌어줘요. 아, 글로우는 걸 이제. 못 먹으면. 이건 뭐 용 먹는 거지 뭐. 근데 먹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네. 오. 이런 게임 끝난 거예요. 아, 라이드 잘해주면. 네, 이런 게임 끝난 거야. 물약이 끝났어? 예, 네, 만화 물약 막 먹어, 그냥. 아, 저... 사실은 지금 거북풍하고 같이 쓰면서 잡아야 되는데. 짜증나네요. 블루가 없어서. 고래물 잡을 때는 강타를 이렇게. 곰? 깽. 아, 안 쳐! 곰 필요 없어! 아, 깽 없죠. 필요 없어! 깽은 없다. 곰다임 필요 없어. 난 오로지 용과 정글만을 위해 산다. 그렇죠. 그러게 플라스크를 사는 게 시즌 2 이후로 한 적이 없어서 플라스크를 까먹었네요. 괜찮을 것 같네요. 근데 첫 템이 맞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체력을 말아 그냥 먹어 그냥. 어쩔 수 없어. 체력을 또 드셔야 될 것 같아. 유령 나오죠? 유령 잡으면 또 골렘 나와요.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무한 반복. 정글만. 6레벨이 되면 이 호디드의 존재. 6레벨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아 지금. 어, 5렙 때? 4렙? 깽 없는 호디드. 깽은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 아 여기 블루를 스틱 안 당했어요. 어? 힌주가? 살짝 위험합니다. 네, 지금 곰이 없기 때문에 간봐야 돼요. 이신기 이신기 무서워. 아니 이러면 미들 쪽으로 간 것 같은데. 아 이거 가거나 말거나. 아 역갱 안 봐주나요? 네 그럼 관심 없고요. 아니 죽든 말든. 네, 살겠지. 알아서 살겠죠 뭐. 그렇죠. 또 찍어. 이 정도 아 이렇게 되면 네 이렇게 되면 어 피지가 보 쪽에 체크가 됐네요. 네, 저거 보 하나 좀 죽겠네요. 죽을 수도 있죠. 아, 죽을 수도 있어요 뭐. 네 저거 100% 죽었네요. 체패까지. 저 어차피 나 가면 나까지 죽었어. 그렇죠. 분명한 판단이죠. 그렇죠. 정글을 먹는다. 아, 지금 피지가 보신데 적 정글 안 먹나요? 뭐가 될 것 같은데. 정 레드? 피지가 보시니까 지금 저 레드 쪽에 아무도 없잖아요. 정글 카운터들. 어 좋은 생각인데. 네 괜찮죠.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로 골렘을 아니면 신지드 못 하는 것 같은데요 신지드가 안 뺐는데. 나 곰도 없어. 아 깽 없나요? 어. 곰이 없네요. 아 오너지 정글만을 위해. 어 지금 신지드가 없어졌어요. 골렘 먹으러 올지도 몰라요. 이거 도망치시네. 알아. 아 위험한데. 알아. 아 피즈 봤어요. 뭐야 피즈. 어. 죽은 건가요? 정말. 하. 어. 대박. 어 근데 오 체력 4. 와. 살았다. 아 근데 이러면 망한 건데. 왜요? 아 지금 전멸을. 네. 전멸을 이렇게 허무하게 쓰면 안 되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뭐, 빨장 나왔으니까. 네, 솔령. 빨장에. 딱, 이거 딱 되네. 빨장에. 네. 요거. 말아먹고. 두 개. 아, 포션. 물약을 사요! 간자! 솔령. 간자! 어, 이거 솔령인데. 아, 사레벨. 아. 레드 먹고.
레드 먹고 레드 오케이. 먹으면 오케이. 레드 오케이. 먹으면 됩니다 이거. 오케이. 레드 먹으면 돼요 이거. 됩니다. 돼요. 아. 돼요 돼. 됩니다. 홀지는 다르죠. 핑화? 아 핑화? 아 그런 거 없어. 어차피 잡다 걸리면 죽는 거야. 죽어 죽.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남자야. 어? 아 스마는 아껴야죠. 스마는 아껴야 되고. 체력관리 하고. 만화도 아껴야 돼가지고. 자 오락의 3레벨. 공은 없죠. 공은 없어요. 홀드 대기 공은 없다. 공은 없어. 어어 뭐죠? 아 같이 하면 안 돼. 노노. 노노 아, 지금... 쏠룡이라고 나의 존재의 이유는 바보들아. 홀딘의 존재의 이유는 쏠룡이죠. 아 존재를 부정하려고. 라인에서 먹으라고 크라고. 아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고 있어. 아 이거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고 있어. 어 그래 잡긴 잡네요. 이거 만화 모자라서 못 잡으면 못 잡았을 것 같네. 만화 모자는 있는데. 스마이트. 이게 사실은 원래는 여기서 여기 와드가 꽂혀있을 수 있거든요. 예. 정상적인 그 플레이를 하고 있으면 이게 한 7분 때에서 8분 7분 말 이때 그냥 정글만 계속 돌면 카운트 안 당하고 네. 보통 와드를 여기다가 이렇게 깔아요. 여기에다가 잘 안 깝니다. 그쵸. 여기서 전멸로 타서 여기서 욕을 잡아요. 아 괜찮네요. 자르반처럼 여기서 전멸을. 그래서 우디르는 전멸에서 혼자 용을 잡고 유이 빠져나가요. 걸리면요? 안 걸려요. 걸리면요? 안 걸리게 돼 있어요. 걸리면 그게 이상한 거야. 여기다 와도 안 간다니까? 아. 보통 여기다 깔아요. 여기다. 그렇죠. 여기서 전멸 따가서 요 안에서만 잡는 거예요. 안에서. 아, 좋은 전략인데요. 이것도. 그리고 이제 용이 언제 없었는지 몰라. 상대는. 너무나 빠른 시간대에 용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쵸. 어? 용 언제 먹었지? 타이밍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아, 치밀하네요. 그리고 나는 그 시간대마다 대결 용만 잡는 거야. 계속! 전멸 쓰고 넘어가서. 아, 공을 이제 찍네요, 이제. 용을 먹었으니까. 이제 용 먹었으니까. 이거는 뭐냐, 빨리 이동하기 위해서. 아, 이동용으로. 이동용으로. 15분의 용이죠? 자, 이제는 갱을 가져야 돼요. 아, 이젠. 이제는. 곰을 배웠으니까. 네. 무력한 자를 동정하지 않겠다. 어디부터? 봇, 탑? 어디로 갈까요? 미드는 좀 힘들겠고. 피즈? 아, 솔킬. 미드 좀 풀어줘야 되겠네. 만화가 좀 예전보다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기도 하네. 네 본능을 부인하지 마, 소환사. 친절하게 와드들 박아주시네요. 달리는 거죠. 와! 여기까지. 아~ 네. 이런 거, 이런 것만 보여주는 거죠. 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오케이. 요 정도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갱을 할 수 있는. 그렇지, 나 갱 하고 있는 거다.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힘들다. 내가 갱을 잘 못하는 것 뿐이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 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지, 이런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리고 계속 정글을 돌아요. 정글 돌다가 한 번씩 라인에 들러주는 겁니다. 만화가 엄청 많이 나네. 옛날보다 더 많이 나는 기분 탓인가? 기분 탓입니다. 그렇죠. 홀딩은 자 이렇게 왔으니까 땅굴 한번 파주는 거죠. 땅굴 파주는 거. 나도 갱 간다. 갱 왔다. 열심히 하고 있다. 나 열심히 하고 있다. 나 지금 갱 하려고 왔다. 그렇죠. 이거 보여주는 그렇죠. 거예요. 이런 거. 뭔가 보여주겠다. 이거는 못 잡아도 그만이에요. 과연 나미 빙. 하나 누가 하나 맞았어요. 와, 호디르. 와, 일조선이 무시하면 안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호랑이 또 찍고. 네 본능을 부인하지 마. 신지드 말려야겠네. 신지드 너무 크네요. 너무 잘 크네요. 쩌다 이제 왕기하면. 이미 대충 왕기는 아니고 좀 왕자 정도 된 것 같은데? 아, 아직 왕까지. 볼리면은.
시스템이랑 두 배 정도 나네요.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게임 한번 가주니까 이제 나머지 한 명 알아서 따주네요. 가죠 뭐. 3인 게임. 과연 무력한 자를 동정하지 않겠다. 저것도 잡을 수 있을까? 어. 잡을 것 같은데요? 오. 좋다. 오.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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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가 쭉쭉쭉쭉 들어간다는 겁니다. 호랑이가 공 맞아. 호랑이. 아 여기까지. 아 홀드대 한 개. 와 세긴 세네요 홀드드가. 기빨이 나왔대. 옷 다 꽂으려고. 먹으면서 계속 돕니다. 일단 13분이죠. 어 13분? 레드 레드 레드. 13분이면 아유 레드. 그렇죠. 레드만 꽂힐 것 같다면 왠지 용이 뜰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자, 강타를 아끼고 용을 딱 잡고 이렇게 이 타이밍에 집을 거북이. 다시 거북이와 호랑이만. 용 50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뭘 가죠? 랜턴 갈까요 그냥? 가죠 뭐. 호지드의 존재의 이유는 정글과 용이니까. 빨리 가야 돼요. 30초 충분할 것 같아요. 전멸 쓰고 가나요 이번엔? 아, 원래는 지금은 이제 보신 워낙에 좀 밀려있어서 전멸 안 써도 되는데 그래도 좀 요령을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아 지금 보여주겠다. 이건 이렇게 한다. 이 두 번째 용에는 사실은 여기가 와드가 박힐 수도 있거든. 그래서 핑화를 사주고 가는 것도 좋은데 이건 막 둘 다 써도 그냥 가나요? 네. 여기서 하여튼 첫 번째 용에서 전멸로 딱 잡는 게 7분 때 빠르면 7분 때도 잡을 수 있어요. 와 그렇게 빨리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안 박았으면 나오잖아요. 죽는 거예요. 자 이거 원숭이 미쳐서 잘 보다가 이렇게 스택을 유지해주면서 유지해주면서 두 개만. 어, 뭐죠? 와중에 돼 있네요. 아 때려야죠 때려야죠. 요건 잡아야 된다. 아 아 살았어요. 와드가 돼 있다는 건데 어차피 쟤는 못 잡거든요. 다시 아, 전멸로도... 어렵죠? 어어어 어렵죠? 졸로 갔네요. 다 다시 올 수도 있어요. 체력이 부족하고 멘탈을 갔으니까 만화가 없네요. 체력이 부족하네. 체력이 진짜 많잖아요. 지금 갱에서 구린 거.